야, 이제 해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네. 아, 우리가 이게 또 좀 해지기 전에 네. 한 분과 토크를 한번 나눠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You quiz?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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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진짜 너라고 너? 말해, 너. 예. 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거 어디 진짜 보네? 아니, 지금 저희가 뭐 저기 여기 박사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박사님이 혹시 계신가? 나도 박사인데 뭐. 어, 박사님이세요? 술 박사. 아, 그러면 저기 괜찮으시면 저희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으실까요? 아, 여기 또 뭐. 어, 아유, 멋지게 멋있습니다. 아, 예. 아, 탈레 부담 나왔지 뭐, 그치? 일로 오세요. 두 분 뭐 하고 계셨어요? 이랬어요, 이제 좁쌀 떨어가지고. 어떻게 좀 오늘 저 수확이 좁게 된 것 같은데요? 저기 한 가마는 100만 원씩이니까. 저게요? 예, 네, 조가. 좁쌀 한 가마. 값 비싸요, 저게. 와, 그럼 저 몇 명? 어, 조 한 가마니 100만 원씩. 네, 100만 원. 좁쌀. 씌워야 돼. 아, 좁쌀. 저거 세 가마이거든. 몇 년 지으셨어요, 농사? 아, 내가 지금 80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좀 몇 년 돌아다니다가 와서 그 하는 거지 뭐. 아, 농사를 계속 지으셨군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손이 굵기가 아. 네, 네, 이거는 뭐 손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다 작은 손이 그렇죠. 그래. 내가 이것도 다 부러진 손이에요. 옆구리 부러졌지. 여기 왜요, 왜요? 그냥 술 먹고 다니고 부러진 거지 다. 그래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군대 갔을 때부터 술 배워가지고 이 날이 뜰 때 하나도 안 먹은 날이 있어. 야, 군대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그리고 병원에 간 적도 없어. 야, 아니 진짜 그 박사님 술 박사님이시네요. 아, 술 박사야. 네. 그 건강 검진도 안 받으셨어요? 네? 건강 검진. 아, 괜찮대요. 다 저거 양호야. 술이라는 건 오이 있잖아, 오이. 그 안주가 최고예요. 아, 예. 오이는 술을 그 알코올을 제거하잖아. 오이로 안주하다가 그걸로 막아서 내가 아침에 먹어봐. 맹물이야. 에이, 이거 되게 맹물이야 그 안주. 아유, 그걸 어떻게 막아놨다고 맹물이 됩니까? 그게 오이 딱강이 다 섭취식인 거야. 아유, 그게 안 돼. 맹물이야. 오이 소주 맹물이에요. 정말이야. 저 맞아요. 야, 이거 또 둘이 또 어르신 맞습니다. 야, 이거 두 분이 편 먹으니까. 그래, 내가 저 소주 먹고 막 너무 많이 먹어서 쏠쏠매고 죽을 날 때 우리 사람이 오이 사다가 오이 좀 가서 물을 한 컵 하면 금방 눈깔이 동그랗게 떠. 에이, 맞다. 소주를 제가 술 못한다고 그러죠. 우리 동아리 내가 한 30명 있었는데 다 술로 죽었어. 50원 못 살고 40원에서 50원 술로 죽었지. 제 명이 죽은 사람 안 해도. 야, 우리 춘천에 토크고수들이. 야, 이. 나는 그 사람보다 죽은 사람보다 술을 더 먹었어. 근데 팔자야, 나가 이게. 야. 아니, 막 하지 마. 여기 트립이 나오면. 아, 트립이 나오면. 막 하지 마. 우리 여사님이 막 하지 마. 뭘 더 살겠다고 여태까지 술 먹던 걸 팔집에 이제 끊어서 무슨. 아유, 참. 아니, 이게 참. 건미화하는 다음에. 아니, 근데 100세 시대인데 이제 80세 좀 건강 관리를 하시면은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아, 아무치도 않아, 지금도. 요때 죽으면 질 좋아요. 뭐? 고생 안 시키잖아, 나이 먹으면. 죽어야 좋대? 나 죽어 먹어서 야, 죽어야 좋대? 아니, 우리 다 이거 죽으면 나이 먹으면. 아, 예, 두 분. 국민대학교 다닐 때 우리 반이 93명인데 그 이름 지금 다 알아, 내가. 우와, 93명을 다 아신다고요? 예, 다 알아, 이름. 우리, 그러면 93명의 이름 몇 명만 지금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문자, 정순이, 옥소, 산업계장 했었고 길경순이, 길명순이, 다 알아, 지금 그 93명. 다 기억이 나세요? 예, 그래서 정신은 좋아요. 7살에 들어가서 14살에 졸음 맡은 사람은 6사람이야. 그중에 93명에서. 문자하고 나하고 병인제 승려도 강력이. 약간 그 여사님이 우리 그 김경님이 어르신의 조련사 같으세요. 7사람이야. 저 나이 들어갔다고 네. 전부 다 80이네. 아니 혹시 이제 두 분이 얘기 안 되시면 저한테만 혹시 네. 혹시 두 분은 여기서 저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요 한 동네에서 한 동네에 사시다가 아 어떻게 그러면 두 분 연애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내가 찍어놓고 군대에 갔지. 그래서 내가 시집 갔나고 반나 예출 예박을
찍어 끊어가지고 도장 끊어가지고 만나봐서 보고 가고. 그랬어. 그럼. 예. 아, 누가 먼저 이렇게 네. 마음을 좀 전하신 거예요? 이 양반 고모님이 거기 살았어. 네네. 그러니까 내가 해병대 갔다 저 쉬가 첫 쉬가 왔나? 내가 저 정순이 너 해줄게 같이 결혼 살을래 이렇게. 아, 그 말을 듣고 또 싱숭생숭해서 또 부대 가기 싫더라고. 아, 그러니까 아, 하필이면 부대 가기 싫어. 아이고. 쉬가 첫 쉬가 왔는데. 야, 그런 소리 하던 거 아니야. 아니야, 아, 세상 사람이 알으면 어때. 이제 다 팔집이 돼서 다 죽게 됐는데. 아니 이게 참 아이고. 아, 나 좋아하니까는 시집안 가고 기다렸다 제대할 때까지. 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럼. 아니 그 아, 58년도서 63년도까지 기다렸으면 됐지 뭐. 그래. 아유 50 그럼. 아니 5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럼. 그럼. 기다리긴 뭐 기다려. 어디 있으면 가는 거지. 나는 야 이렇게 네. 연애 이야기를 아주 야 이게 시원시원하게 동네에서는 인꽃부부라고 소문이 나고 가끔 가다가 사랑한다고도 해주세요. 그럼요 잘하지 내가 지금 그럼 아니 왜냐면 동네에는 지금 인꽃부부로 소문이 나셔가지고 그럼요 내가 차를 끌어먹어 어디 시내 가도 꼭 내가 오드베로 저 버스 내가 좀 꼭 대로 100번을 다리가 아프니까 아, 나 버스에서 몇 시 차에 내리니까 나와요 그럼 또 나와서 오드베다 실어다 주고 아이고 진짜야 사실은 두 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또 서로가 서로를 좀 너무 의지하고 네. 또 서로 사랑하시면서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게 뭐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그렇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좀 지금 네.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네. 될까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분과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아, 하죠. 아, 그러세요. 어. 우리 저 여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살아야죠. 아, 그래도. 네, 네. 그래도 아이고. 내 돈 수 있든. 난 남자로 돼. 한번 똑같이? 네. 똑같이 한번. 네,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저희가 근데 오늘 여기 두 분까지 해서 여섯 분을 뵀는데 다 맞추시면? 다 맞추셨어요. 여기까지 맞추시면은 진짜 오늘 다 신기록이죠 이거 뭐 신기록 한 분도 빼지 않고 춘천을 대표하는 이산은요 공황이 날개를 펴고 기품 있게 내려앉은 모습과 닮아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고려시대 몽골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이자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정자인 소양정이 있는 이 산은 무엇일까요? 소양정이 있는 산 봉이산 봉이산 예 봉이산이잖아요 봉이산이요? 자 만약 맞추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까지 맞추시면 역대 최고 금액 아닙니까? 그죠? 산 정답. 와. 와. 야.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가져온 돈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청춘은 즐기는 것? 인생은 한 번뿐인데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야 즐겁지 않겠어요? 뭔가 도전을 할 때 생각할 게 현재로서는 10가지가 있다면 청춘은 하나만 생각하고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청춘이요? 나의 끼에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 네, 네. 마음껏 날아다니고 마음껏 표현하고 눈치 보지 않고 그게 청춘 같은데요. 지금 내년 되면 어른 되잖아요. 어른 되면 끝날 것 같아요. 대학 갔을 때 진짜 제가 잘 나갈 때 저 맨날 예쁜 옷도 입고 예쁜 곳도 가고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지금도 아직 건강하니까 지금도 청춘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춘의 정의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것 같으네. 70 먹든 80 먹든. 그치, 맞아, 맞아. 100살을 먹든 맞네. 좋은 얘기고.
미안해 내 탓이야 고마워 덕분이야 툭 하면 내뱉던 네 그 말버릇 너도 힘든 걸 난다는데 아마 넌 내가 바본 줄 아나 봐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는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지친 널 볼 때면 내가 너에게 혹시 짐이 될까 많이 버거울까 Baby I'm so lonely So lonely 나도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도 너에게 티내기 싫어 나는 혼자 참는